네, 시민들 다 나오세요. 우리 꼬마 친구들 나오세요. 꼬마들 이쪽으로 와. 빨리 와요. 우리 꼬마들이 봐야 돼. 이게 뭔지. 이리 와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다 나오세요. 초등학교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자, 여기 같이 서서 우리 어른들이 뭘 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바로 이게 보리밥에다가 고추장을 넣어서 열무에 비비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우리 시민대표로 우리 어머님을 모셨어요. 제가 특별히. 네, 같이 잡으세요. 두 분이 같이. 같이 잡아요. 그렇죠. 네, 여기 시민대표. 여기는 우리 고양시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우리 문화재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빔밥을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꼬마 친구들 같이 손 잡아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가서. 그렇죠. 네, 우리 친구는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도 가서. 여기로 가서. 그렇죠. 우리 문화국장님. 또 우리 친구는 일로 와요. 문화원장님 옆으로 가서 같이 네, 주걱을 잡습니다. 네, 여기도 우리 친구도 이쪽으로. 네, 그렇죠. 같이 들어가 잡아봐요. 어, 보기 좋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도 왔나요? 우리 친구도 여기 한번 살짝 잡아주시고. 됐습니다. 자, 세대가 공감하는 열무 비빔밥 지금부터 비벼주세요. 자, 이거 봅시다 한번. 네, 네. 자, 섞고 네, 밑에도 올리고. 그렇지. 네. 아직 먹으면 안 되고요. 얼음으로 잘 비벼주세요. 고추장이 잘 섞여야 됩니다. 아, 잘 비비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 집에서는 엄마가 주던 것만 받아먹다가 지금은 같이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민 대표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잘 비빈다. 좋다. 나이스. 냄새가 음식은 눈으로 먹고 코로 먹는다고 하는데 냄새가 정말 끝내줍니다. 밥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섯 마리 했습니다. 잘 네. 입어주시고. 아이고, 둘이 먹다 하나 죽을 거 몰라요? 오, 얼마나 맛있으면. 야, 잘 비벼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분과 싱싱한 열무와 그리고 맛있는 고추장과 그리고 우리 전통의 보리밥이 잘 비벼지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일산 열무 아시나요? 일산 열무 얼씨구 열무야 이쪽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밑에다가 넣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잡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먹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와, 이렇게 해서 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눠서 우리 아까 다섯 개 접으신 분들 다섯 개 다 접으신 분. 네, 한 팀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한 팀은 이쪽으로 섭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자, 나머지 분들은 잠시만 계세요. 자, 또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이어서 우리 고향 벽지의 농협 조합장님 어디 계십니까? 벽지 농협 조합장님 이쪽에 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을 했는데요. 벽지 농협 우상훈 조합장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막골 둘의
단오제 행사에 가지천 도입 감사드리고요. 벽조능역도 농업과 함께하는 이런 단오제 행사에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벽제 농협의 우상문 조합장님이 인사 말씀도 들어보셨고요. 자, 아까 다섯 개 접으신 분들 먼저 식사 좀 나눠드리고 이어서 들어가시는 대로 여기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버님 제일 먼저 받으셨는데 자, 일산 열무 비빔밥 맛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아줌마. 세상에 지금까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최고죠? 예,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이제 드셔야죠. 퀴즈 하나 드리고 제가 맞추면 빨리 나오시도록 해드릴게요. 자,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은 뭘까요? 일산 비빔밥 아니고요. 네, 이번 주 비빔밥. 네, 전주 비빔밥 말고 이번 주 비빔밥. 일산 열무 나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일로 오세요. 네, 우리 아버님도 오셨으면 같이. 자, 나오세요. 가셔서 줄 이쪽으로 가세요. 네, 이쪽으로 가셔서 줄을 서주시고요. 자, 이제 안 드신 분들 나오세요. 아직 못 드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아직 못 드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재배기간이 짧아서 1년에 여러 번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청복원까지 통째로 넣어서 비빔밥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김치로 담가도 또는 물냉면에 넣어 먹어도 아주 맛있는 재료가 열무라고 합니다. 여름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열무. 지금부터 비빔밥으로 모든 관람객께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죠. 지나